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으로 중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를 이겨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석황 씨인데요. 45년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오니까 45년 전에요? 당뇨라고 해서 그때서 알았어요. 20대 때 걸리셨네요. 고혈압 쇼크로 인해 기절한 적도 많았다는 그이지만 이제는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정상이라고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그는 어떻게 당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혈당 관리를 해냈을까요? 바로 이 밥상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된장, 멸치? 이 밥이 보이십니까? 평범한 밥이 아닙니다. 쌀룬입니다. 쌀룬? 쌀룬은 말 그대로 쌀의 씨눈을 말하는데요. 참깨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쌀의 영양소 중 66%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엔 도전 기술이 좋아져 이렇게 쌀룬만 따로 추출이 가능해졌는데요. 밥에 잡곡 대신 뿌려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 만점! 고소해 보이는데? 된장찌개부터 나물무침까지 마지막에 쌀룬만 뿌려주면 되니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네요. 씹히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쌀룬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뿐 아니라 이 직접적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저항 전분이라고 해서 혈당이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물에 타서 마셔도 되겠네요. 쌀룬으로 식단을 바꾼 뒤 혈당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몸이 다 나서서 완전히 저기할 때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야 KBS